이게 옆에 약간 달려 있으면은 보기가 싫더라고. 벌써 이게 옆 거 다 뜯어버렸어. 좋습니다. 좋아요. 밥 먹읍시다, 여러분들. 하... 식사해야죠. 예. 네. 보쌈 먹으려고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유튜브 아이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아이고 우리 신신님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유튜브에서 넘어와가지고 저렇게 또 감사한 풍선을 100개 싸주시네요. 보고 좀 느끼는 거 없어요? 인방 주 소비층 분들? 예? 8월 초인데 월초 분위기 좀 내게 다들 좀 십시일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근데 이건 좀 바비큐 보쌈이네요.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비큐 보쌈 겉 표면을 한번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약간 불에 그슬린 것처럼 요런 느낌이에요. 네. 훈제 보쌈은 아니고요. 그냥 바비큐 보쌈이죠. 요즘 이렇게 불맛 내가지고 나오는 보쌈들이 좀 보쌈 발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요런 느낌입니다. 비싸요.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41,000원인데 이게 맞나 싶네요. 이게 어떻게 중짜리죠? 이게 어떻게 40,000원이야? 아, 비싸다 비싸 정말. 네. 그래도 시킨 거 툴툴거리지 않고 제가 선택한 보쌈이니까 악강보 하겠습니다. 예. 아, 치마를 해야 되나? 이거 괜히 또 저 튀기면 또 하얀 티셔츠에 빨간 국물 묻어갖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무조건 튀니까 하십시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니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달에 10,000원은 벌어야지 저거 먹을 수 있다 하시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풍선도 안 쏘시고 그런 풍막 발언, 제가 지금 달에 10,000원은 거뜬히 벌어제끼는 그런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뭔가 풍막 채팅인 것 같아서 강퇴 드릴게요. 나가세요. 소비도 안 하면서 이씨. 예, 나가십시오. 김인진 목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런 짜치는 채팅을 하는 사람들 내 보내버립니다. 예, 재수대가리 없이 진짜 힘든데. 예.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개쩐다 여러분들. 네. 피파 허는코트 안 그래도 오늘 공지사항에 말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경고를 드렸는데 당신에게 고지하겠습니다. 당신도 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제 방송 자주 오는데 한 번도 안 싸요. 한 번도 안 쏘는데 아 안 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저한테? 예, 어제 그 공지에다가 예, 이거 말고 요거였나요? 예, 오늘 해야지 어제 왜 안 했냐. 요즘 다시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거죠? 예,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그거 가지고 음흉하게 쳐웃으면서 비아냥거렸죠? 예. 지금 켰지 않습니까?
피파 허는 코트님. 그래서 말 싸가지 없게 한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무 대꾸가 없으시던데. 예. 블랙이나 쳐두세요. 피파 허는 코트님. 예. 대답을 안 하잖아. 예. 나가십시오. 어, 블랙 꺼져. 아니 일단 바로 먹기보다 바로 이렇게 싸서 먹는 것보다 일단 좀 보쌈부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들부들한데요 느낌이. 요거는 파김치네. 예. 파김치. 예. 파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휴지. 아이고 저거야 고맙다. 보쌈과 족발. 차슈네 차슈. 차슈네요. 보쌈이 진짜 밥이랑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밥 반찬으로 굉장히 훌륭함. 그거 되게 든든해. 보쌈이랑 밥이랑 같이 먹고 나면은 나만 그런가? 엄청 든든하. 속도 편하고.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보쌈을 배달하는 그 음식점은 보쌈이 일단 주 메뉴인 경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보쌈은 뭐 이렇게 어디 보쌈이 진짜 맛있다 난 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보쌈 다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마늘 얹어서 쪽파로 겉절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되게 맛있네. 이거 달짝지근하고 씹는 맛도 있고. 맛있네요.
그러게 4만 원이 넘는데 그래도 상추 이것 조금 준 건 진짜 좀 그렇다. 와. 상추값이 폭등했나 보네. 비 많이 내려 그래가지고. 하여간 매년 여름마다 엄청 피해가 막심하네요, 진짜 농가들. 예. 어우 매워. 아 고추가 엄청 맵네. 맛있다. 야, 난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 쪽파로 만든 파김치? 파김치라고 하기엔 너무 달짝지근하고 너무 그 상큼한데 뭔가 여기 가운데 싹 넣어가지고. 맛있겠죠? 와. 나 탄산 하나만, 랄프야. 예. 배민 UI 바뀌긴 했더라고요. 아니, 너 뭐 먹었어? 먹었어요, 저거. 먹었어? 네. 뭐 먹었어? 햄버거 먹었는데. 라면? 예. 하나 끓여라. 예? 아니 제가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부터 내가 먹을 거니까. 아니 제가 먹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쌈이 보면 약간 차슈 느낌 나. 요거 라면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맛있을 것 같아. 라면 하나 끓이세요. 신라면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차슈 띄우면 되겠다. 딱 요즘 요만큼 가져가면 될 듯. 자 여기 여기. 뭐 있어요? 차슈 라면. 이 진짜 차슈 그 잡채야.
양 다 끓인 다음 위에 커피 우린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위에서 조금 끓이면은 좀 더 얘가 약간 그 수분을 머금어서 더 맛있어지겠죠. 예. 막국수는 라면에다 안 넣어서 먹죠. 막국수를 누가 라면에다 쳐 넣어서 먹어요. 음수도 아니고. 하나만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이 개새끼가. 나가. 어떤 새끼가 아까 막국수 라면에 안 넣냐고 했던 거야. 미친놈 아니야. 와 맛있다. 밥이 현미밥이라서. 현미밥 맛있음. 아 조밥이요. 조밥이 그거 아닌가? 노란색 알갱이. 저는 흑미가 좋던데요. 흑미밥. 더블님 아까 내가 광태 안 시켰다. 닉네임 안 보여. 광태 못 시켰는데 지가 알아서 나오네. 나가. 저는 절대로 뭐 풍선을 안 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제가 화풀이하고 광태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채팅 권한을 뺏는 겁니다. 채팅 못 치게.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방송 분위기에 못 섞이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채팅 못 치게 하는 거죠. 비싸요. 비싸. 약간 후회되는 거는 소짜 시켜도 됐을 것 같은데 욕심이 과해가지고 중짜 시켰네. 라면을 안 먹으면 욕심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라면 먹어야죠. 라면이 최고죠. 하이라이트. 여자들 그 디저트 배가 따로 있듯이 돼지들은 라면 배가 따로 있어요.
난 이런 거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이런 거 너무 두껍지 않음? 이게 별미예요? 김밥 꼬다리처럼? 아, 어떤 싸가지 없는 년이 다 처먹어 놓고래. 이거 지금 소자 정도로 딱 먹은 거고 이게 중자 그건데 지금 예? 3분의 2 먹었는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저거. 채팅 권한 압수하겠습니다. 어딜 지금 다 처먹었대. 다 처먹지도 않았구만. 한참 남았구만. 건방진년. 오늘 매의 눈인 이유. 본보기를 삼아야. 아, 이 방송에서는 저렇게 재수대가리 없는 채팅을 치면은 바로 제재당하는구나. 바른방 같지 않구나. 이런 어떤 본보기로 제가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내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비력도 없어요. 진상이라는 거지. 와, 왔다. 와, 왔는데 왜 제 손에다가 젓가락을 묻히십니까? 아, 그래, 내가 붙였어요. 미안합니다. 야, 이게 바로 보쌈 차슈라멘. 예. 보쌈 차슈. 이거 뭔가 차슈 느낌 난다 그랬잖아. 예. 얘가 지금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되면은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여요. 딱 봐도 푸석푸석해 보이잖아요. 고기의 질감이. 근데 이제 라면에 넣어가지고 이제 라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열기 그리고 이제 그 수분 이런 것들이 고기가 싹 스며들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걸 넣은 거예요. 제가 막 짬뽕 때려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촉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다가 여러분들 공기 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이 말라 삐뚤어진 보쌈과 이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 차슈라멘의 이 차슈 느낌의 예, 겉표면이 착 그 젖어 있잖아요. 그죠?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어떻게 먹냐? 여기다가 이제 새우젓. 새우젓 여기 있죠? 새우젓. 새우젓을 살짝 얹어요. 이렇게 됩니다. 간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다가 내 예상이 맞았어요. 차슈 그 잡채예요. 제 예상이 정확했어요. 차슈화 돼버렸네. 아, 맛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맛있게 먹어야지. 예? 내 삶의 어떤 질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려고 다 돈 벌고 뭐 하려고 일하고 뭐 하려고 살아요? 먹고 살고 하는 거죠. 예? 이 다 이 먹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아, 참 라면 라이프가 참 진짜 라면 잘 끓여. 라이프가 끓인 라면은 항상 이렇게 면이 꼬들꼬들해. 라면에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라이프 씨? 예? 라면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조미료를 조금 섞었대요. 아, 가래를 좀 넣었나요? 그렇죠. 황가래 한 두 스푼 정도. 황가래 두 스푼. 예, 거기다
아까 재채기 하시던데 재채기 한번 한 움큼 넣었군요. 예. 아 역시 그래서 맛있었군요. 아 진짜 고기 부드럽다. 제가 원래 좀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라고 하면 언제나 최고 으뜸은 직화구이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네요. 물에 빠진 고기. 아 신라면 간만에 먹었더니 개 맛있네. 밥한 공인 이미 클리어했죠. 예. 지금 저 들고 있는 저 그릇이 밥 그릇이었어요. 예. 또 라면 국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이 차슈를 갖다가 무말랭이랑 같이 싹. 딱 차슈예요. 어. 12년차 보는데 별풍선 10개밖에 충전 안 하셨어요? 12년에 대한 보답이 겨우 1,000원이었어요? 너무하시네. 좀 쓰세요. 아 이거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예? 100개 정도 쏘면서 당신은 나의 어떤 어? 웃음의 활력소였습니다.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앙이시여 하면서 100개 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가능한 그런 관계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10개 쏘면서 그냥 저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방송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내 가치를 자꾸 낮추실까. 4,000개 채워주실 분 없나요? 예, 이제 딱 102개 남았네. 102개. 예. 4,000개 딱 채우고 먹방 끝내고 그러고 이제 오늘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하는 동안은 풍선이 안 터져요. 아시겠지만 미쳤다. 국물이 돌았다. 아 이거 좀 대서 좀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아사야 미스키님 고맙습니다. 뭐? 아 국물 미쳤다. 시청요. 아 좀 오바 못하면 약간 돼지국밥 느낌 나요. 예 진짜로. 돼지 기름이 살짝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육향이 나면서 돼지국밥 같네요. 진짜 얼큰 돼지국밥. 듀욱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듀욱님 고맙습니다. 시청료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듀욱님 고맙습니다.
최근에 신라면 건더기 스프 조금 바뀌었나요? 방금 표고버섯 진짜 큰 거 하나 건졌는데 기존에 보던 신라면 건더기 스프에서 나오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방금. 진짜 이거 왕건이. 어 이런 게 들어있어 이런 게. 줌이 안 땡겨지네. 겁나 크네 표고버섯. 99 감사합니다. 저거 없애놔. 아 고맙습니다. 우리 도산 아저. 그래요. 아 10년 넘게 봤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성인이고 한데 처음에 코트를 접했을 때 꼬꼬마이던 내가 아닌데 응? 꼬마들이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살짝 기분 나쁠 뻔했는데 그래도 100개를 쏘셨으니까 예 당신은 성인입니다. 예. 아, 잘 먹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먹죠. 예, 여기서 더 먹으면 좀 약간 너무 더부룩할 것 같습니다. 좀 치워주시고요. 예, 오시면서 얼음 보숭이 하나 가오세요. 예,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네요. 아 좋다. 입가심으론 콜라가 최고네. 진짜로. 어우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렇게 라벨 안 붙어갖고 나오더라 콜라들이. 체리마루요. 이게 맞나요? 아, 좀 별론데. 갖다 주면서 진짜 족같겠다. 에이 진짜 족같은 건 님이죠. 어디 채팅을 쳐요. 나가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놈 새끼가. 클릭 두 번이면 나자빠질 새끼가 뭘 족빠한다고 채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칩니까. 예? 병신같은 놈 새끼. 방송 편하게 하려고요. 저런 새끼들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체리마루. 저 아이스크림은 되게 맛없게 먹긴 해요. 예. 네.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면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요. 예. 네. 그냥 무심하게 그냥 찔끔찔끔 앞니빨로 깨물어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람이 되게 더러워 보이고 음탕해 보여요. 예. 네.
이해 안 가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100개 소신 보여드릴게요. 100개 소신 진짜 맛있게 얼마나 음탕하고 천박하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실 거예요. 코어니시어 콘텐츠 비용 드리온나이다 음탕. 맛있어. 맛있어. 그만합시다. 예, 네, 그만합시다. 예. 네. 이게 포인트예요. 송선 이렇게 잡는 게 포인트예요. 라이프는 지금 뭐 제가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역함이 좀 지금 있어서 자기 입에도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있어요. 아 라이프 먹고 아 뭐 먹어요? 파워에이드. 아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먹는. 라드 한잔 먹었습니다. 담배도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랄프가 소금쟁이에요? 소금을 먹는다고? 그쵸, 이제 나트륨이긴 하니까. 나트륨이 좀 함유되어 있는 거니까. 에너지 음료라는 게. 제가 오랜만에 방송 켜기 전에 그 리스트를 봤어요. 보이는 라디오. 근데 진짜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아프리카 위기 했을 때도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어떤 잡음이 가짜 나서. 아프리카는 건실한 기업이라서. 근데 진짜 이거 뭐 소신 발언 같은 것도 아니고 그 카테고리 보이는 라디오 쪽 보니까 와 진짜 시청자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 저는 보이는 라디오라 그랬어요. 마크나 스타는 게임 방송이죠. 예. 아, 그리고 저번에 그 뭐였지? 따옴? 따옴이라는 아이스크림 저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제가 딸기만 먹어봤거든요. 오늘 랄프랑 같이 편의점에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요맘때가 더 맛있어. 너무 달아. 맞아. 너무 달더라. 근데 칼로리는 80칼로리밖에 안 하긴 하던데. 아니다, 80칼로리도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코트님의 꿋꿋이 방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떤 뭐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의 가치를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 100개 정도는 충전을 하시고 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달리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응원해 주는 방법은 그런 채팅보다도 쏘면서 좀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좀 돋보이는 법이죠.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쏘면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이고 100개 쏘시면서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다운 먹고 개빡친 호날두 쏘 연기 가능하신가요? 저도 픽뷰 종료. 근데 그런 연기가 재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부담스럽네요. 예.
아이스크림 먹고 맛대가리 없다고 갑자기 술 하면서 화내는 연기는 개 억텐에 가깝죠. 예. 억텐 연기를 시키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도산 안창호님이 방송을 10년 넘게 보셨는데 아직도 감이 없는 거죠. 풍선 쏜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팩트는 뼈아픈 법이에요. 예. 친구 없는 리액션 같은 거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프지만 마세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바비님. 네. 100개 그래도 충전해주셨네요. 이번 연도 고맙습니다. 시청료요. 네. 1년치 시청료가 10개예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그 돈 받고는 일 안 하겠다. 이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가 10개로 지금 나를 능욕하려드네. 나가 이 새끼야. 10개를 쏘더라도 저딴 식으로 채팅치면 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건방진 새끼. 나를 능멸하려 들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10개를 쏘면서 10개는 1100원이에요 수수료 포함해갖고. 야, 나 이 정도 샀으니까 1년 동안 방송 열심히 해라. 아니죠. 예. 나가 이 새끼야. 블랙은 안 했어요. 예. 쿠왕이시여 민심을 꾸어 살피소서. 예예. 제가 원래 저런 짜치는 인간들 강퇴하면서 방송에 웃음 뗄감으로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쓰려고요. 예. 출퇴근용 30만 500 가성비 바이크 추천점요. 아이고. 출퇴근용 300에서 500 가성비 바이크. 요즘 중국 바이크들이 그렇게 득세라던데 중국 바이크 타십시오. 가성비가 좋아요. 출퇴근용이니까. 뭘 터져요. 이태리에서 바이크 잘 만드는 그 이태리라는 나라에서도 중국 바이크가 지금 1위인데 판매량이. 요즘 중국 기술력 좋아져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몇 년 동안 일본이랑 그런 유럽, 예, 독일 이런 데에서 이제 바이크 시장에 주 공급원이 그쪽 나라였다 보니까 중국이 빠르게 기술력을 올려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동급 사양을 내가 이만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보다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격으로 똑같은 스펙의 바이크를 산다? 당연히 심술 나겠죠. 예.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예. 또 싼 맛에 탈만해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 바이크 차라리 첫 입문용으로 4,500만 원이면 괜찮은 건 타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 하실 거면은 그냥 딱 출퇴근용이라면 그냥 스쿠터가 나아요. 가장 도심형에 가깝게 만들어진 게 이제 스쿠터기 때문에 스쿠터 타십시오. 기어 변속하고 클러치 잡고 귀찮잖아요. 예. 네. 차라리 경차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싸리 경차를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예. 네. 왜냐면 비 오면은 못 타거든요. 너무 더워도 못 타고. 그러니까 경차를 사십시오.
아우 살이 걸렸다. 아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치보다 더 많이 받게 됐기 때문에 딱 담배 피면서 5,000개만 딱 채우고 그러고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받으면 안 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보입니다. 에? 가시죠. 아 우리 캐티 언냐님께서 또 3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캐티 언냐님 시원하게 그냥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00배가 어딨죠? 랄프 씨. 예? 그 안방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예. 아니면은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직도 바지가 안 왔어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사기는 아닐 테고. 어떻게 3월 달에 주문했는데 5개월이 걸리지? 아무리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펀딩이 다 채워지고 했는데 뭔가 여러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바지가 생산이 안 됐다 그러면은 환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요? 응. 크라우드 펀딩이라서 환불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뭘 믿고 그냥 무한한 신뢰로 그냥 투자하는 거라고? 그건 네. 아니잖아. 그럼 뭐 언젠간 나오겠죠. 뭐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뭔 소리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바지 말이야 바지. 바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에어백 바지를 그 환불은 일주일 내로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그냥 죽으나서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예. 기다려야죠.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간 바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문한 바지가 다행히도 제가 그때 당시에 주문할 때가 허리가 막 42인치인데 지금 38인치거든요. 허리가. 그래서 딱 그때 38인치로 그냥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면은 지금 딱 맞을 거예요. 예. 네. 근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사면은 만약에 걔네들이 바지를 안 만들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걔네들이 뭐 약간 저 투자 받아가지고 진척도 한 번만 확인해 주면 안 돼? 외국 사이트지만 존나 궁금하긴 하다. 그거 그래도 80만 원 정도 그 바지인데 거의 뭐 별풍선 만 개인데. 싼 밴드 피겠습니다. 프롬 모 사이클 에어백 진. 저거 봐요. 자동 번역으로 보게. 보십시오. 아니 링크를 달라고. 10월에 배송된다는데요? 10월에 배송된다고? 네. 보십시오. 8월에 휴가로 공장을 폐쇄한다고. 아 이 새끼들 휴가 갔어? 네. 번역을 못했어. 번역 어떻게 했지? 번역 네이버 메일에 있지 않나? 위에 있어요 위에. 어디? 여기 있잖아요. 자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공장에서 제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다 만들어 놨는데. 나쁜 소식은 양국이 보통 8월에 휴가 기간 동안 모든 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은 9월이 돼야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월 정도에 인도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생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70켤레 정도 에어백 바지, 에어백 청바지, 허리 29에서 33 사이즈. 내 사이즈 없고요 일단. 내 사이즈 없네요. 확보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에어백 청바지는 10월에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에어백 조끼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척도를 알려주니까. 예. 주문하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네 번이나 업데이트 해줬는데. 전담 바뀌었어? 아니요, 전담 있어요. 있는데 손이 잘 안 가가지고. 아, 머리 간지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많아요? 예.